gotta get up. Everybod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 인기가요 탑10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래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가시죠. 클래스, 월드 클래스, 어우 유니버셜 클래스,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래스. 삐리 팍팍 오는 아이들 클래스입니다. 2018년 데뷔곡 라타타부터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쾅 찍었죠. 이후 퀸덤에 출연하면서 아이들만의 특별한 음악과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가요계 여왕으로 자리매김했고요. 이번엔 아이들표 썸머송 담디담디로 또 한번 아이들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들 클래스. 오늘은 아이들에서 꿀케미를 자랑하는 두 분이죠. 아이들의 선장님 소연, 반전 매력의 우기와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느낌 있는 남자 개그맨 유재필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있을지 느낌필 느낌 있는 남자. 방금 클래스 제 노래예요. 네, 유재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썸머송으로 컴백한 아이들 두 분 모셨습니다. 전체 인사 부탁드려요. 하나 둘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연씨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 소연입니다. 반가워요. 우기씨.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우기입니다. 이 두 분 이 조합으로 꼭 함께 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어울리는. 네, 그래서 너무 반갑고. 예. 그때 소연 씨가 뭐 몇 달 전에 이 코너에 나와서 좀 밝은 음악 준비하고 있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나온 거예요. 어떻게 세 달 만에. 맞아요. 저희도 예상치 못하게 또 빠르게 네, 나오게 맞아요. 됐습니다. 엄청나게 빨리. 그러면 그 이후에 곡을 쓴 건가요? 밝은 곡들을? 그냥 뭐 다 같이 오마이갓 하고 좀 밝은 곡 해볼까 하다가 쓰게 된 것 같아요. 와. 처음에 곡 쓰고 멤버 누가 가장 먼저 들었습니까? 이건 진짜 다 같이 들려요. 아, 동시에? 네, 다 같이. 때, 네. 우기씨 혹시 그 순간이 기억나요? 처음에 이거 덤디덤디 딱 들었을 때. 근데 제가 이 곡을 완성하기 전에 네. 이게 살짝 들려줬었어요. 아, 맛보기 느낌으로 한번 들려줬었구나. 제목도 나오기 전에는 살짝 들만 그러면 그때는 우기만 들었네요. 그죠. 그때는. 그때는 거의. 그렇네. 그쵸? 들려줬네. 아, 그때는 저는 어땠어요? 네. 아, 그때는 사실은 완성하기 전에는 이게 느낌이 안 났어. 처음에는. 네, 이게 어떤 느낌일까 싶었는데 이제 완곡 딱 들었을 때 아, 이거다. 그래? 거짓말 치지 마. 왜냐면은 제가 이거 계속 괜찮은 것 같다 했는데 멤버들이 다 반대했었어요. 아, 진짜? 이번에. 멤버들이 살짝. 아니, 이게 왜냐면 네. 저희가 이번 곡을 사실 저희한테 되게 큰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밝은 곡 한 줄도 없고. 맞아요. 멤버들이 걱정 많았지만 예. 그래도 마지막에 아, 한번 믿고 한번 가보자 하는 거죠. 근데 소윤 씨는 걱정이 좀 됐었겠어요. 왜냐면 멤버들이 이게 확실하게 밀어줘야 되는데 약간 걱정하면 저 약간 되게 걱정이 많았죠. 저도 예.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멤버들이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했는데 처음이었구나. 그렇게 아닌 것 같다라고 네. 처음이었는데 그래도 저는 이번 시기에 이게 되게 좋을 것 같고 중요할 것 같아서 네. 이제 한번 믿어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군요. 근데 네. 잘했어요. 왜냐면 소연 씨는 이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밝은 음악으로 가겠다라는 게 본인 의지가 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근데 뭐 공개되고 나서 10시간 만에 1000만 뷰 야. 돌파 이런 기록들 볼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뭔가 너무 감동적이고요. 우리 네버랜드한테 너무 감사한다고. 그리고 역시 나의 촉은 틀리지 않아. 아니. 선장님. 그러니까 멤버들이 마지막에 다 믿어주고 네. 네, 잘 만드는 결과가 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아이들 두 분이 주인공이라서 이런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송과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송. 오 마이 갓. 네 글자죠. 덤디덤디. 네 글자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곡 들이 어떤 곡이 있었고 지금은 또 제목이 네 글자인 송이 어떤 곡들이 있는지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립니다. 먼저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송부터 시작할게요.
깊은 밤 하늘의 빛이 되어 춤을 출 거야. 높다, 듣기만 해도 높다. 탄산음료 원샷 한 것처럼 속이 뻥 뚫리죠. 사이다 밴드 체리 필터에 올인하다가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송 7위 차지했습니다. 체리 필터 오리 날다라는 곡입니다. 여기는 뭐 오리 날다, 낭만 고양이 이렇게 동물의 이름을 넣어서 제목을 많이 지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라이언이란 곡이 있잖아요. 아~ 너무 멋진 곡이죠, 정말. 라이언.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기린이 있습니다. 우리 우기 씨, 우리 기린을 좋아해가지고 우기린. 네. 아, 혹시 우기 씨 생각하면서 만든 곡이나 혹은 기린을 모티브로 뭐 가사를 썼다거나 뭐 이런 거 있어요 혹시? 아 제가요. 네. 어렵다 어렵다. 작사도 괜찮아요, 작사. 에이, 뭐 소연 씨도 아. 포함. 혹시 우기 씨를 생각하면서 만든 곡 있습니까? 아 있어요? 아 저는 없어요. 아 저는 뭐 제가 곡을 쓸 때 항상 저를 생각합니다. 예, 예 자기 스토리를. 네, 한번. 아, 예. 지랩? 어 왜냐면 저도 기린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예, 기린 좋아요. 근데 이광수 씨 등에 그때 기린 타듯이 런닝맨에서. 아 런닝맨에서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 재밌었어요? 아 사실 너무 죄송했어요. 왜요? 제가 사실 그 말 던질 때 이런 진짜 탈지 몰랐어요. 완전히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얘기하니까 어 맞네 생각해가지고. 네. 네, 즐거웠습니다. 아 진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연 씨 뭐 기린을 모티브로 한 그러니까 라이언처럼 아, 기린도 어떤 랩, 특징이 네. 있잖아요. 나중에 가사 랩 쓸 때 한번 써주세요. 아,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네. 네, 우리 네, 잘 부탁드릴게요. 우기를 위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송 7위 공개합니다. 부터 남달랐던 걸그룹이죠. 역대급 데뷔곡 있지의 달라달라가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송 7위 차지했습니다. 있지의 달라달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 데뷔 10일 만에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하면서 걸그룹의 역대 최단기간 음악방송 1위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데뷔 그때 20일 만이었나요? 라타타가. 와 20일 만에. 네, 그때도 엄청 빨랐죠. 아, 그때도 네 엄청 네 영광스럽게도. 맞아요. 네, 네,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참 행복합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이번에 덤디덤디 1위 공약 하나 얘기해 주시고 또 1위를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서 우리 수상 소감을 우기 씨. 아 미리요? 미리 그럼요. 아, 저 그런 거 잘해요. 왜냐면 예. 우리 소연 씨까지만 얘기하고 끊길 수가 있어서 우기 씨 아. 미리 부탁드립니다. 우리 알겠습니다. 네. 네버랜드 여러분께. 네,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저 1위 했어요. 일단은 축하.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다 우리 네버랜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열심히 하고 늘 성장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우. 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우리 네버랜드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무슨 대본에 있듯이 아래를 보면서 정말 이 질문은 대본에 없는 거예요. 네. 없어요 여러분. 마치 예. 대본 읽듯이 야. 아래 읽으면서 아,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아니 근데 준비했네. 사실 이렇게 준비해줘야 돼요. 아, 맞지, 준비 맞습니다. 안 하면 막 당황한단 말이에요. 아니, 저 사실 이벤트 데뷔하기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항상 수업을 할 때마다 이 한국어를 예,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쩐지 잘하시더라고요. 어쩐지 랩하듯이 네. 잘하셨어요. 야, 그러니까 연습생 시절부터 준비해.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항상. 이번에 이 준비된 소감 우기 씨 소감 꼭 들어보길 기도합니다. 네. 화이팅해요,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혹시 공약 생각한 거 있어요? 공약 뭐 있어요? 뭐 저희 뭐 다양한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우리 네버랜드 원하는 게 뭐든지 하겠습니다. 저 이거 꽃 달고 한번 해주면 좋겠어요. 어떤 거요? 아 뭔가 약간 아, 하와이 청량, 청량. 제가 뭔가 네. 꽃 달고. 어 괜찮아. 어, 그걸로 하겠습니다. 오! 좋아요. 꽃 달고. 하기. 선배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네. 꼭 네. 진짜 다 달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어신나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성 6위 공개합니다. 1년 뒤에도 그 1년 뒤에도 널 기다릴 거야. 두 분의 꿀보이스를 듣기만 해도 당이 쫙 올라가죠. 감미로움의 끝판왕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이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송 6위 차지했습니다.
벌써 1년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 송 6위 공개합니다. 네, 이번에도 아이들스럽게 들어왔어요. 듣기만 해도 심장이 쿵쾅되게 아이들표 선물송 아이들의 덤디덤디가 예.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송 6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진짜 너무 멋있어. 너무 시원해져서 지금 야. 너무 추워져서 패딩 입어야 될 것 같아. 진짜 너무 추워져서. 덤디덤디 진짜 네. 좀 전에 두 분이 함께 할 때 휘파람 이거 봤는데 휘파람 한 번씩 불어주세요. 우리 민니 씨가 이렇게 휘파람 본 거 아~ 어떻게 우기 씨 휘파람 됩니까? 저 안 됩니다. 아하. 안 되나? 저 진짜 안 됐어요. 아니 그러면 다 녹음한 게 아니라 불렀어요. 시도했어요. 시도했는데 안 되네요. 민니 씨, 소연 씨 돼요? 아니야, 저 아니야. 아니 들리긴 한데. 안돼. 굉장히 약하네. 아 그러면 민니 씨가 워낙 잘해서 네, 그죠? 진짜 잘해요. 민니 씨 파트로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안무에 또 휘파람이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이 곡은 쉽게 빨리 썼어요? 아니면 수정을? 아 정말 녹음을 하다가도 수정해서 다시 녹음했어요. 왜요? 누구 파트 때문에요? 원래 아우트로가 아예 없었는데 아. 제가 그냥 갑자기 아우트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우트로 갑자기 써서 네. 넣었어요. 아 그럼 그 녹음하면서 막 수정이 된 거예요? 네. 이제 저희 멤버들 녹음도 이번에 역대급이 제일 많이 했던 네. 것 같아요. 아 진짜 많이 했어요? 네. 7번 했나? 아 그렇게 많이 계속 했어요. 네,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만족할 때까지 계속 아이고, 하고 싶어서. 우기 씨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아, 정말 항상 똑같아요. 에이, 뭐요? 뭐 소연 양이 네. 말해보세요. 이제 말할 수 있다. 아, 소연 양이. 아, 소연 양이 아주 그 카리스마가. 아~ 네. 항상 어떡해. 제가 너무 존경, 리스펙합니다. 예. 아, 어떡해? 좀 별로해. 아, 별로인 게 너무 멋있어서 가끔 약간 하다가 우기야 나와. 멋있어. 카리스마 있어. 아, 그럴 때마다 진짜 근데 뭐 장난치지만 그럴 때마다. 아, 더 연습해야 되겠다. 네, 제가 나와라고 하는 건 이제 예. 연습을 안 해왔을 때. 아, 그렇지. 아, 연습 그래. 안 해왔구나, 나와. 그렇지. 예. 그 뭐 다 어떤 의미인지 서로 다 눈빛으로 아니까. 네, 예. 네. 아, 소연 씨, 우기야 사랑해 한번 안으면서. 아, 우기야 수고했어, 사랑해. 아, 사랑해! 진짜 감동적이야. 아, 뮤직비디오 이야기 좀 합시다. 아니 네. 말을 타고 등장을 해가지고 아, 제가 맞아요. 아 저게 좀 컨트롤이 잘 됐나? 말이 어떻게 얌전한 말이었나? 어때요? 제가 말 생각보다 좀 잘 타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조용하더라고 말이. 원래 이게... 막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네. 아 제가 탔던 말 그 말은 진짜 유명하신 분이에요. 유명하신 분이래요. 이게 그 뭐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시고 아 유명한 아, 말이에요? 유명한 말이에요. 아~ 그래서 네. 막 카메라 오잖아요. 그럼 네. 쳐다봐요. 와. 진짜 와 진짜 아티스트다 생각했어. 아티스트 올스. 선배님이다 생각했어. 네. 아 근데 우기 씨보다 선배님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아, 아, 예. 아, 그 선배님한테 감사의 말 한마디 하세요. 네. 예.
우리 마리오 이름 마리오예요. 네. 마리오 선배님. 네,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선배님한테 항상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네. 카메라를 욕심 더 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 진짜 그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배우는 게 많이 있죠. 맞죠. 이 모닥불이 막 활활 타는데 멤버들이 여섯 명 이게 동그랗게 있잖아요. 맞아요. 누구 자리가 가장 힘든 자리였습니까? 이게 아, 불씨가 튈 수도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소연 씨 자리가 제일 좀 어려웠나요? 어때요? 이게 바람이가 계속 바뀌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방향이. 그래서 막 가끔 뭐 이쪽 솔리고. 전 머리가 탔어요. 그러니까 근데. 머리가 탔다고. 윤선 네. 씨가. 네. 앞머리가 갑자기 생겼어요. 네, 생겼어요. 그을러가지고. 맞아요. 세상에. 다른 분들은 별 어려움 없이 촬영했나요? 저희는 진짜 막 그 마지막 그 캠프파이. 예, 예. 그때 할 때 이제 막 아, 하게요! 아, 하고 다 죽어. 다들 막 빠져요. 갑자기 막 진짜 아, 너무 네. 너무 더우니까 아, 선풍기 선풍기 아, 선풍기 달라 그러고 물 진짜 너무 거기 뭐 한 20분 주지 않았어요? 아, 20분은 오버하고 아, 네. 아 여기서 또 네, 우기야 나와 할 뻔했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우기야 조용. 그래서 제가 두 분을 꼭 모시고 싶었어요. 사랑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송 5위 공개할게요. 이 노래 듣는 순간 골반을 야무지게 털게 되죠. 반짝반짝 빛나는 주얼리의 슈퍼스타가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송 5위 차지했습니다. 자, 주얼리 슈퍼스타 흐르고 있습니다. 벌써 이 노래 춤을 출 만큼 굉장히 인상적인 안무잖아요. 네. 그리고 뭐 털기춤을 사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이번에 덤디덤디에도 우리 드럼춤 있잖아요. 네. 이게 여름에서 젊음 또 젊음에서 드럼 예 처음에 드럼춤 안무 받았을 때 느낌 어땠어요? 이 안무가 굉장히 우기 씨 역대급 어려웠다고 또 이야기하셨는데 예, 이게 뭐 저렇게 시안 받았을 때 진짜 와 진짜 안무 너무 좋다 너무 저희 진짜 뭔가 저희답게 짜주셨네 예.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쳐보니까 아 왜요 왜요 정말 빨라요 너무 이게 말이 안 된다 아.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희는 진짜 역대급이 너무 힘들고 네. 이제 연습하다가 막 땀은 막 엄청 막 흘리고 막 아이고, 끝나고 다 막 쓰러져 있고 뭐 이래가지고 이거 진짜 팔뚝살 빠진 춤이에요. 아, 진짜. 진짜 유산소 춤이요. 네, 네. 너무 힘들어요. 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이렇게 계속 아, 지금 엄청 빨리 추나 네. 엄청 빨리. 네. 이거 드럼 춤 가장 잘하는 멤버 누굽니까? 민니 언니. 아, 민니 언니 진짜 잘하더라고요. 민니 씨가 에너지가 있어 네. 진짜. 민니 씨 힘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동선 괜찮습니까, 우기 씨? 이번 동선 저 진짜 처음으로 첫 방 안 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 틀려서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연습한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이번 안무 또 뮤직비디오 덤디덤디 많이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송 5위 공개합니다. 4인4색의 매력이 뚜렷한 걸그룹이죠. 믿고 듣는 마마무의 고고베베가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송 5위를 차지했어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소연의 러브 게임. 박소연의 러브 게임 금주 인기가요 톱10 아이들의 소연 우기 씨 그리고 개그맨 유재필 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에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네버랜드 여러분 너튜브 검색창에 아이들 박소연 혹은 아이들 러브게임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송 4위 공개합니다. 나온 지 20년도 훌쩍 지난 노래지만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죠. 90년대 대표 스윗 러브송
솔리드의 천생연분이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송 4위 차지했습니다. 천생연분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송 4위 공개합니다. 7명 모두 개성이 뚜렷하고 매력이 넘칩니다. 다국적 그룹 갓세븐의 하드캐리가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송 4위 채택했습니다. 갓세븐 하드캐리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 서로 얘기해주세요. 서로 얘기해. 우리 우기는 우리 팀에서 이걸 하드캐리하고 있다. 우리 서현씨는 이걸 하드캐리하고 있다. 우기는 자신감을 네, 하드캐리하고 예, 자신감 중요하죠. 저희가 다 약간 낯을 가리고 예. 그런 게 있는데 우기가 항상 자신감 있게. 저 오늘도 맞아요. 우리 러브게임은 우기씨가 정말 오랜만에 온 거잖아요. 네. 거의 처음 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빵빵 터뜨려주시고 맞아요. 자신감이 자신감 진짜 뿜뿜해요. 그래서 이 두 분을 제가 꼭 같이 함께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수진씨는 저하고 몇 번을 봤거든요. 한국말을 제가 더 잘하죠. 네. 들었어요, 수진 씨. 자신감도 자신감.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수진 씨는 무대에서 진짜 하드캐리 하는데 방송 나오면 수줍어가지고 저랑 몇 번을 봐도 낯가려. 낯가려. 낯가리심해요. 근데 정말 자신감은 우기다. 그러면 우기 씨가 봤을 때 우리 전소연 양은 뭐 하드캐리 해줍니까? 소연이시요? 소연 씨. 소연 씨 되는 거예요, 소연 씨? 예. 강요? 강렬. 장난이고. 강요래요, 강요. 강요요? 내가 언제 강요를 했어? 진짜 웃긴 애들이에요, 진짜로. 진짜 진지하게. 진지한 버전. 강요라고. 아니, 우기 씨가 강열을 그죠? 강요를 잘못 말한 거죠? 강렬하다. 강렬하다. 그죠, 강렬이죠. 이거 소연 씨. 아니 소연 씨 이거 찔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우기가 자꾸 나가서 이상한 말 하더라고. 제가 진짜 항상 다 맞춰주고 져주고 그러는데 항상 내가 뭐 강요한다, 뭐 한다. 사실을 강요하려 그랬는데 강요도 되구나. 오케이. 찔렸습니다. 장난치는데. 사실 소연이는 다들 아시잖아요. 실력이죠. 그래. 다 잘해요, 진짜. 그리고 또 실력이 있는 또 리더가 좀 강요를 하고 좀 끌고 나가줘야죠. 맞아요. 그래야 또 팀을 끌고 나가죠. 오늘 강요. 오늘의 키워드는 덤디덤디와 강요입니다. 우기 나와. 우기 조용. 우기 조용. 네네. 우기 나가. 진짜 계속해서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송 3위 공개할게요. 꾸준한 노력으로 정상을 찍은 뮤지션이죠. 지금도 그의 열정은 현재 진행형. 솔로 뮤지션의 정석 비의 레이니즘이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송 3위 차지했습니다. 레이니즘 흐르고 있습니다. B씨가 뭐 놀면 뭐하니 예능 프로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뭐 싹쓸이 뭐 음원이 뭐 대박이 났는데요. 우리 우기 씨는 뭐 아는 형님 런닝맨 정말 주요 예능이고 뭐 다 했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드캐리 했는데 우리 소연 씨하고 같이 나가고픈 예능 있습니까? 혹은 우리 소연 씨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소연이요? 네. 근데 사실 저랑 소연이 나가면 모든 게 잘할 수 있다고 그래, 생각해요. 맞아. 그래도 약간 라디오 스타 이런 거 나가면 우리 둘이 톤은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라스. 괜찮다. 라스 괜찮다. 아니 그래서 소연 씨가 혹시 원하는 예능 있어요? 저요? 예. 저는 런닝맨. 잘할 것 같아요, 근데. 런닝맨. 왜요? 이유가 있어요? 해보고 왔잖아요. 맞네. 우기 씨가 왜 잘할 것 같아요, 소연 씨가?
잘할 것 같진 않고요. 그냥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그거는 뛰는 거 아니에요? 아, 아 그러면은 조금 몸으로라도 아. 아니면 음악 예능 있잖아요. 아 음악 예능 아, 근데 진짜 잘하고 하지. 제가 서바이벌 이런 거 엄청 많이 해가지고 아 언니 이제 아 그래, 맞아요 그래 맞아 진짜 많이 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만 이제 약간, 그만 예. 하면 또 하는데 네, 네 맞아 하면 또 네, 해요 저희는. 그래서 사실 두 분의 케미가 워낙 좋아서 나중에 네. 예능 프로그램에서 두 분의 합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뭐 네, 네 좋아요. 좋아요. 약속. 약속. 예. B 씨가 뭐 이 깡이 또 뭐 너튜브에서 역주행하면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혹시 너튜브 컨텐츠를 한다면 두 사람이 같이 한다면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뭐 요리도 있고 뭐 음악 만드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게임 방송? 게임 방송은 괜찮은 네. 거고 근데 서로 하는 게임이 다르긴 한데 네. 다음에 게임 같이 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게임을 좋아하세요 소연 씨도? 저요? 아니요 저는 좋아하죠 저는 롤 네. 좋아합니다. 센 거 하시네. 근데 뭐 서로 이제 같이 하지는 않고 저 롤 할 줄 모르는데 이제 총 게임을 좋아. 아 총 게임을 좋아해요. 아, 총 게임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여기서 성격이 확 드러납니다. 어떤 스타일인지 두 분의 캐릭터가 딱 보입니다. 나중에 뭐 게임 컨텐츠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송 3위 공개할게요. 걸크러쉬 느낌의 블랙과 러블리한 느낌의 핑크가 공존하는 걸그룹이죠. K-POP 기록 제조기 블랙핑크의 뚜두뚜두가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송 3위를 차지했습니다. 블랙핑크 뚜두뚜두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제니씨가 지드래곤의 블랙에 예전에 피처링으로 참여해서 많은 분들이 또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가 이번에 디저트 아. 소녀시대 효연씨와 거기 디저트. 정말 여러분 뮤직비디오에도 우리 소연씨가 나오는데 맞아요. 어마어마합니다. 뭐 곡 작업도 같이 하고 아니 처음에 효연씨 딱 봤을 때 연습실에서 그때 녹음하고 있을 때 효연씨 들어왔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첫인상이 어땠어요? 저는 사실 너무 저한테 대선배님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어려웠는데 선배님 되게 잘 챙겨주시고 뮤비 촬영 현장에서 되게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뭐 안무 연습실에서 같이 그 춤 배우는 것도 제가 봤는데 네, 그땐 어땠어요? 아이들하고 연습실을 쓰다가 궁금하다 그쵸? 온도 차이가 나나요? 그리고 효연씨가 춤을 또 너무 잘 추니까 너무 잘 추셔서 어땠어요? 저는 아직 외우지도 못했는데 약간 외우지도 못했는데 효연 선배님 진짜 빨리 하시고 진짜 안무도 한 번에 딱 찍고 이야 대박 그리고 그 가사나 이런 것들 아 근데 너무 랩이 앞에 처음에 도입부에 이거 디저트 도입부에 소연씨가 탁 잡아주는 그냥 치고 나오는데 네. 너무 그렇습니다. 멋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뮤직비디오 할 때 가사는 그냥 금방 썼어요? 네 그냥 듣고 디저트를 하길래 그냥 디저트를 나열했어요. 아 그랬구나. 그냥 그렇게 하면 써지는군요. 네. 그냥 네. 나열만 하면 써지는구나. 거기에 그룹이라는 가사를 굴비로 알아들었어요. 아 디저트인데 왜 굴비가 나오나 선배님 아니 굴비가 아니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선배님 언니가 발음 안 좋았네. 우기씨가 혼내 다 요번에 천엄마 썸머도 전현무 선물 이렇게 알아들으시고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뭐 그런 게 또 우리 소연씨의 또 예, 딕션 이런 매력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디저트가 요즘 큰 사랑 받고 있는데 물론 덤디덤디도 많이 봐주시고 우리 그 소연씨의 그 도입부 이런 거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많이 들어주세요. 네, 디저트란 곡이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성 2위 공개합니다. 비주얼에선 꽃향기가 나지만 음악에서는 얼큰한 마라향이 났죠. 반전 매력의 밴드 클릭비의 100점 무패가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송 2위 차지했습니다.
얼마 전 21주년을 맞이했던 클릭비의 백전무패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송 2위 공개합니다. You make me feel special. 혼자서도 빛나지만 아홉 명이 다 모였을 때 제일 빛나요. 예쁜 내 옆에 예쁜 내 트와이스의 Feel Special. 이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송 2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트와이스 Feel Special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온라인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소연 씨 나왔을 때 올해 소원으로 콘서트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한 맞아요. 거 기억나죠? 맞아요. 그 꿈을 드디어 이뤘습니다. 와! 이루고 돌아왔다. 정말 얘기하고 나서 그냥 한 3개월 만에 꿈을 이뤘습니다. 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죠?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설렜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너무 재밌게 준비했고 너무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감동적인 맞아요. 순간이었고 사실 우리 팬들 입장에서는 I'm the trend. 민니 씨하고 우기 씨가 만든 이 곡에서 또 많은 네버랜드가 큰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저는 진짜 이 곡 진짜 저 매일 들어요. 아 진짜요? 진짜 매일 들려요? 매일 들어요. 매일 확인할 수 없어요? 확인할 수 없어요. 이제 소연 선배까지 공격하기 시작해. 매일 들어요. 매일. 아 근데 정말 너무 저는 이거 후속곡 해주시면 안 돼요? 아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또 팬분들만을 위한 또 송인데 언젠가 또 무대 할 날이 있으면 난 정말 이거 후속곡으로 해줬으면 너무 좋겠고 그리고 이 곡을 처음에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민니 씨랑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작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어느 날에 갑자기 같이 또 비트를 들었다가 이제 이거 트레드 한번 써볼까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쓰면서 멜로디가 먼저 나왔지만 이제 가사가 쓰기 시작하는데 뭔가 팬송으로 쓰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같이 합의가 되고 이제 같이 멜로디 쓰면서도 팬송으로 이제 가사도 뭐 넣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거 가사 쓸 때 민니 씨가 좀 더 많이 썼어요? 우기 씨가 좀 더 많이 썼어요? 어때요? 반반이에요? 비중이? 니 진짜 많이 싸웠어요. 이게 싸움의 분화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 언니 동생이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진짜 음악에 되게 둘 다 조금 진지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하면서 진짜 막 아 이것도 좋을 것 같아. 아닌데요. 이거 아닌데.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계속 서로 수정해주고 이제 막 좋은 것도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뭔가 가사도 잘 나왔던 거예요. 항상 소연 씨가 곡 쓰면은 멤버들이 평가하잖아요. 이번에는 이 곡 쓰고 나서 소연 씨 들려줬을 때 소연 씨 어떤 말해줬습니까? 저요? 네, 이 곡 딱 듣고 너무 좋았고 일단 일단 저희 팬송이 없었는데 이렇게 저희 멤버가 직접 팬송을 썼다는 것 자체가 너무 되게 고맙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최고예요 진짜. 네. 우리 소연 씨가 곡을 잘 쓰지만 소연 씨가 또 미스했던 놓쳤던 그 부분을 민니 너무... 우기 씨가 여기서 그냥 바로 곡 작업을 네버랜드를 위해서 해줬다는 거. 여기 세뇨리타 뒤에 웃음소리 이렇게 섞어서 넣었던데 그 웃음소리 누구 웃음소리예요? 아 그게 사실 진짜로 그냥 녹음하다가 이제 그 부끄러워서 멤버들 그래서 근데 괜찮은데 있으니까 왜냐면 팬송이니까 재밌게 하려고 노력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넣었어요. 아 그냥 웃은 거예요? 그냥 진짜 그대로? 자연스럽게 웃은 거예요. 누구 웃음소리인지는 기억 못해요? 슈아도 한 번 있었고 미니언이도 있어요. 사실 막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우! 막 이런 거 와! 막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되게 그런 거 재밌어서 이 곡이랑 잘 어울려서 한번 넣었습니다. 진짜 세뇨리타라는 그런 단어는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아 이거요? 이걸 누구 아이디어로 했어요? 두 분이 같이 의논해서 만들었어요. 아 이거 넣은 거? 사실 저희가 훅 부분 그냥 우리가 노래들 우리 했던 노래들 다 들어가자 뭔가 재미있게 팬들을 좋아하게 해서 근데 이제 세뇨리타가 되게 인상적이잖아요. 세뇨리타 막 이런 거라서 좋아요. 아 그럼 이걸로 엔딩로 하자. 그래서 슈아도 워낙 재미있게 해서 제가 슈아를 골랐고 이제 슈아가 진짜 재미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너무 이 곡 들을 때마다 행복하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주시기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선배님처럼 매일매일 들어주세요. 나중에 아마 이제 저작권료가 민니 씨 우기 씨 저작권 협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제가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거기 막 이 노래로 문장이 와요. 문장이 오는데 송우기 씨 막 이렇게 드디어
와 대박. 그래? 설레요. 아 이제 나도 그 언니처럼 그 뭐 3개월마다 확인하는 건 느낄 수 있구나. 아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소연 그래. 씨는 확인 자주 하시죠? 확인 해야죠 여기는. 아, 네. 어 여기는 뭐 모든 타이틀곡과 뭐 모든 곡을 다 쓰니까. 네. 아 우기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이제 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1위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송 1위 공개합니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슴으로 와닿는 노래죠. 국민그룹 GOD의 어머님께가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지 어디 어머님께 흐르고 있습니다. 우기 씨가 소연 씨 어머님한테 한마디 남겨주세요. 아, 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네. 어 저번에 진짜 맛있는 수박을 주셔서 너무 수박이요? 감사하고. 수박? 수박? 수박이요. 수박.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먹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항상 우리를 예뻐해주고 우리 소연이 방도 정리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실 강도 받았어요. 사실 질투도 나요 사실은. 그래서 벽해줬어. 아 맞아, 우리 아버님이 네. 아버님이랑 네. 어머님 제 방을 벽 그 해줬어요. 진짜요? 도배? 네, 해주셔서 도배 해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 통화만 하지 마시고 같이 밥 한번 네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오~ 밥 어떤 거 사드릴 거예요? 제일 비싼 거예요. 근데 소연이가 쏠 거예요. 아 뭐야? 뭐야 뭐야? 저희 그런 사이잖아요. 제가 밥 사주고 언니가 돈 내면 돼. 아니 그래서 시원하게 한번 긋고. 아니 우기 씨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소연 씨 생일이 다가옵니다. 아 이거 아 말하면 다가오죠. 안 됐는데. 왜요? 뭐. 진짜 벌써 선물 이미 샀어요. 벌써. 네 그래서 말할 수 없지만 기대해 주세요. 야. 아니 근데 스포 그러면 좀 해주세요 소연 씨한테 뭐 이런 종류 아니면 뭐. 정말 언니 좋아하는 거 담겨 있어요. 담겨 있다고요?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뭐 강요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강요. 강요 좋아하지 않아요. 좀 강렬하죠. 아니 근데 그거는 왜 이렇게 미리 샀어요? 지금 아직 시간 좀 있는데. 아니 언니가 자꾸 헐떡하면서 네. 우리 생일 때 뭐 할까? 생일 때 뭐 할까? 모이자고 해서. 아니 저 여섯 명 모이기로 했거든요. 이거 약간 선물 강요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모여야지. 모여야죠. 아, 그래서 이제 왜냐면 활동 중이어서 제가 뭐 살 시간이 없을까 봐요. 네. 그래서 그냥 이미 미리 샀습니다. 네. 소연 씨는 모이면 뭐 하고 싶어요? 케이크 굴고 저녁 먹고? 아니 제가 데뷔 후에 처음으로 스케줄이 없는 생일이에요. 그런 생일 수도 있어요 몰라. 네, 그래서 아무도 잡지 말아주세요. 진짜 잡지 말아주세요 제발. 우기 씨가 잘하시네. 네, 그래서 진짜 뭐 할까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28일이죠? 26일인데 26일인데 멤버들이랑 뭐 우리 매니저님 제발 그날 생일날에 스케줄 잡지 말아주세요. 네, 제발요. 제 생각에 우기 씨가 무슨 스케줄 잡을 수도 있어요. 제가요. 아 근데 즐겁게 생일 잘 보내시길 그럼요. 바랍니다. 왜냐면 또 이렇게 스케줄 없을 때 생일 하니까 잘 맞아, 보내시고요. 맞아. 계속해서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성 1위 공개합니다. 내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최고가 되기 위해 흘린 피땀 눈물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했죠. 세계가 주목하는 뮤지션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이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아이들의 덤디덤디를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 텐데요. 아 소연 씨
오늘 어땠습니까? 아 정말 진짜 아까 말했다시피 저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신나는 프로그램인지 네 이렇게 우기 때문에 처음 누구 때문이죠? 네, 아 감사합니다. 우기 때문에 처음 알았고 네 너무 즐거운 날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왜냐면 이 코너를 지난번에 수진 씨랑 왔을 때는 좀 조용조용하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기 씨랑 와가지고 오늘 웃은 격밖에 안 나요. 우기 씨는 오늘 저하고 처음 같이 러브게임 하는 거였는데 어땠습니까? 얘기 들었던 거랑 저도 네 저도 뭐 여기 엄청 좀 조용한 분위기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닐 텐데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역시 역시 제가 분위기 메커로 됐습니다. 하드 캐리 하셨어요. 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저 더 뜨겁게 할 자신 있거든요. 뜨겁게 뜨겁게 네, 다음에 뭐 불 네 들고 올게요. 불을 들고 온다고요? 아니 근데 지난번에 밝은 음악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밝은 음악으로 컴백했잖아요. 네. 지금 우기 씨가 불 또 이래서 정열적이고 강렬한 음악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강렬하죠. 네, 너무 좋겠어요. 약간 가을 겨울에 추워질 때 약간 네. 불로 약간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강렬한 음악도 많이 써주세요, 소연 씨. 네, 너무 방금 한 말이 너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나중에 강렬한 음악, 불같은 음악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불태워. 불태워. 두 분 다음에 좋은 음악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고 우기 씨 또 다음에 곡 또 써서 네, 저 열심히 작업해서 네, 네. 작업해서 저작권협회에서 돈 저작권 많이 챙기시고 어머머머 어머머머머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오늘 감사드리고 네버랜드 사랑해요로 마무리 인사할게요. 네. 둘, 셋 네버랜드 사랑해요. 안녕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하네. 박소연의 Love Game.